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일단 반등세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. 뭐 여전히 아쉽지만 그래도 어떻게 오늘 하루 장 마감을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좀 미국 증시와 동조하는 반등세가 좀 이어져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.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일단은 한국 스트리 지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. 올해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. 무역 수지는 5개월 만에 흑자 진행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수출로 인해 수출 플러스 전환으로 인해서 13개월 만에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초 체력 자체는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지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들이 약합니다.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비롯한 뭐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우리가 과거에 뭐 코스닥을 이끌었던 종목인 만큼 이러한 2차 전지 섹터들의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시장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2차 전지와 지수의 좀 동조 현상들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오히려 좀 다른 주도주들이 좀 떠오르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반도체 섹터들은 우리가 오히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하지만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2300선과 코스닥 750선은 뭐 한 번에 좀 돌파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저점을 좀 잡아가는 데 있어서 FOMC 회의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좀 상승시킬 만한 펀더멘탈이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좀 되돌림이 나왔다고 해서 바닥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좀 더 관망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. 일단은 시장이 좀 V자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며칠 동안 좀 시장이 좀 추가 하락 없이 좀 지지를 해주는 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종목들을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바닥 체크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오늘 또 좋은 전략과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